아 잠깐만, 아 이거 술 땡기는 맛인데? 건강식 먹는 기분이야. 하파? 역성 역서. 제니, thank you so much. 와우. 사와디카. Hello everyone, like Sua today.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의 말입니다. 오늘 인사가 엄청 여기저기 여기저기 나라 다 해보고 싶지만 일단 아는 것만 배워서 급하게 했습니다. 짜잔!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핫팟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우리 외국 팬 제니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요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슉 날라온 거야. 이게 샤브샤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태국식 샤브샤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 먹는 거고 너무 맛있다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볶음밥.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나중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지퍼팩으로도 있어.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쪼란 이렇게 큰 팩이랑 작은 팩이 들어있어요. 자, 250ml 물에다가 요거 하나 넣는 건가 봐요. 250ml 물을 가지고 올게요. 요거 넣어볼게요. 요거 오! 냄새 맛있는데? 뭔가 그거 같아. 고기 재워놓는 불고기 소스 같아요. 냄새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불고기 소스야, 불고기 소스. 가볼게요. 이것도 향이 진하진 않네. 이거 약간 매콤한 냄새? 야채는 미리 넣어야 돼, 알지? 그러면 버섯이랑 맨두. 맨두. 버섯? 진지한 수화. 요소 봐봐. 향이 특이해. 매워! 물을 좀만 더 넣자. 오자. 이게 나 처음에 맡을 때 내가 불고기 향 같다 그랬잖아. 근데 매콤하고 불고기 향 같은 맛도 있고 그 야채 무슨 희한한 맛이 나는데 이 이건 내가 이름 설명 못하겠다. 처음 먹어본 거라서. 오겐키 데스카! 하이! 안 보여. 에어컨 좀 꺼야겠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가 막 많이 있어. 국물 안에 자체에 이거저거 되게 많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국물이 뭔가 약재 느낌도 살짝 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막 고수처럼 센 그런 향이 아니고 약재처럼 국물이 뭔가 약간 건강식 먹는 기분이야. 좀 다르다. 국물 시원해요. 얼큰해요. 자, 고기를 넣어서 먹어보자. 고기를. 자, 일단 뭐 찍는 거 안 먹고 그냥 얘만 먹어볼게요. 이거는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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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술 땡기는 맛인데? 역성, 역성! 건강한 느낌인가, 진짜로?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야채랑 잘 어울리네, 얘가. 자체가. 엄청 많이 흘리고 있는 거 느껴지겠죠, 여러분? 조금 간이 센 편이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하나 가지고 반 나눠서 두 번 먹어도 될 것 같아. 양이 맛있다. 이거 맛 봐볼게요. 요거 이거 그냥 한번 물에 안 하고 찍어 먹어볼게. 고기만 일단 혹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 먹어도 짜진 않은데? 얘는 좀 익숙한 맛이야. 얘는 약간 양념치킨 그런 맛이야. 간장이 많이 섞인 양념치킨 맛? 이건 또 다른데 완전 이거 약간 한국식이야. 이건 좀 완전 태국식인데.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육성 육성! 자, 국물 찍어 먹어볼게.
뭔가 얘는 추어탕 같이 몸보신해지는 맛이야. 요게 추어탕 아니겠지? 뜻이 다른 게 많으니까 외국은. 이게 약재의 그런 좀 진득한 맛의 매콤맛인데 요게 약간 간장이나 고춧가루 섞은 그런 맛이라서 찍어 먹으면 좀 더 톡톡 쏘고 맛있고 그냥 먹으면 좀 몸보신 느낌 맛있고. 고기랑도 너무 잘 어울려. 아흐. 여기다 찍어서. 여기에 술이 빠질 수가 없어서 술을 가지고 왔어요. 네. 아하. 아. 여러분 짱. 이게 육수를 안 넣어도 육수 맛이 나, 여러분. 육성 육성.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 중인데 술을 더 먹을 거라서 이제 조금 영상은 그만 찍고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팟! 육성육수!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니! Thank you so much! Bye!